야, 뿅, 마이크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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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라, 뿅, 뿅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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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, 춥습니다. 지금 포인트 도착하고, 잠깐 세팅하면서 잠깐 해봤는데, 어이, 첫 수가 쌍거리 나와서 바로 캤습니다. 안 되겠다. 장갑 깨야겠다. 손가락이 끊어질랍니다. 지금 좀 오늘도 애기 살아났습니다. 희한합니다. 제비가. 어싸. 선장님 바로 한 마리 잡아주십니다. 우후. 사이즈는 조금 아쉽습니다. 아쉬워도 조금입니다. 진해 바닷가 짠물 콧구멍에 좀 넣으러 한번 가보자. 나이스 히트. 네, 토요일 비교하면 오늘 좀 많이 따뜻합니다. 벌써 4마리입니다. 포인트 도착하고 한 10분 됐나? 오,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. 어? 왔나? 나이스, 나이스. 오, 이번엔 내자.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. 감안해야 됩니다. NS 다크호스2 커틀피쉬 B175 사용 중입니다. 저녁에 쭈꾸미 잡는 배들이 없죠. 야간 쭈꾸미 한번 나와보고 싶은데. 근데 이 쭈꾸미 물을 받아놔야 되나? 나이스! 네, 다들 얘기 나누고 계십시오. 지금 쭈꾸미 잡고 있을 테니까. 아, 이 불가사리다. 아이가. 오호. 이 정도는 뭐 사이즈 좋게. 아닙니다 지금. 오, 뒤에 동생 히트.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저만 잡는 거 아닙니다. 앞에 분들은 불가사리는 뭐 나중에 한 두 가지 정도 더 보신데. 나이스 히트. 오늘 바쁩니다. 쭈꾸미도 잡아야 되고 물. 오, 또 쌍거리다. 오예, 오예. 라면은 내가 끓이는 것보다 남이 끓여주는 게 맛있지 않습니까? 오이, 또 잡았다. 아, 이거 큰일이네. 이리 많이 잡으면 안 되는데. 와, 물어다. 이미 많이 잡으면 안 되는데. 아이, 좋아. 제가 세네 얘기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. 또 여왕님이 하나 쓰라고 또 협찬을 주시네. 아, 이 크리스마스 선물. 이거밖에 안 준단 말입니까? 안 됩니다. 크리스마스 선물 안 해야겠다. 한 1,500원짜리인데. 데일리 피싱 후지토 수평왕 1,500원짜리 많이 사면은 서비스 많이 줍니다. 나이스 히트. 이는 애장겨? 애장겨? 애긴겨? 오, 애기다. 오, 핑크 핑크. 나이스 히트. 나이스. 아이고, 뭐 쭈꾸미는 뭐 없습니다. 그냥 때려잡으면 됩니다. 이걸 그냥 잡는데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는 제가 난감합니다. 지금 내년에 어복 대박 나면은
좋겠습니다. 여왕님이 협찬해 주신 센 애기. 여왕님이 협찬해 줬는데 왜 안 물어? 여왕님 컬러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데. 딴 거 주세요, 딴 거. 저는 처음 쭈꾸미 할 때부터 애자 하나만 달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애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는데, 터지면 터지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, 애자를 안 쓰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이야, 여왕님이 준 협찬 센 애기에 지금 불가사리가 걸려올라 조금 올라오는 것 같더니만, 용 시부지 하이. 그런데 이거는 쭈꾸미 같은데. 어이구, 여왕님 또 쌍거리. 쌍거리. 하지만 있는 거 아닌가? 아싸. 이거는 쭈꾸미가 쪽쪽 빨아갔는데. 아싸. 쌍거리를 두 세 번 했지 않습니까?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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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라오네. 아이, 아이, 아이. 여왕님이 협찬해준 애기가 잘 몹니다. 이게 지금 활성도 좋고 개체 많을 때는 살짝살짝만 들어도 이게 약간 감이 오는데, 지금은 애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애자를 한 요 정도, 한 뼘 정도 이상하다 싶으면 잘 들어보면 이제 가지줄 쪽에 애가 탔는지 안 탔는지 확실하게 느낌이 옵니다. 괜히 허챔질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. 중간중간에 허챔질도 한 번씩 하긴 하는데, 살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액션 주는 거랑 이제 확인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. 근데 미끌림이 너무 많네요. 여왕님 배터리가 갑니다, 다시. 여왕님 주신 거 배터리가 갑니다. 아이, 큰일 났네. 안 나온다고 투덜댔더만 여왕님 노하셨네. 뭐, 제가 김장했습니까? 다들 다른 분들이 막 치대고 한다고. 저는 뭐, 그 김치통만 닦고, 통만 옆에 옮겨주고, 뭐, 그거밖에 안 씁니다. 옆에 앉아가지고. 막걸리에 수육에 김치나 먹고 있었는데 애자에 탔는데 빠져가지고 애기에 다시 걸린 것 같습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오늘 애자. 뭐야? 이 생선이다. 아, 제발.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. 오, 까오리다! 아, 참나. 맨날 어제는 잘 나왔대. 그럼 어제 오라고 전화를 했었어야지. 토요일만 가다 보니까 어제는 잘 나왔다 해서 금요일 가면은 또 어제는 잘 나왔대. 막 환장하는 겁니다. 한 마리 왔나? 한 마리 왔나? 왔나, 왔나, 왔나? 오! 야광기자. 아이스 히트. 자, 저는 남이 끓여준 라면 한 그릇 하고 오겠습니다. 뿅. 뿅뿅. 뿅. 방송 켜자마자 25분이 나왔다고 뭐. 이거 어떻게 됩니까? 아이고.
형. 하이, 오기가 생기네. 아유, 쭈꾸미가 괴롭혀서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겠네. 못 하겠네. 아, 쭈꾸미가 이렇게 물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네. 에? 히트! 형님도 한 분 계신데. 어, 히트, 히트, 히트. 나왔어. 야, 뭐, 아까 버린 거 그대로로. 아, 나 진짜. 지금 멀리 가라. 바람이 배를 지금 제 왼쪽 뒤쪽으로 좌연 앞으로 배를 자꾸 밀고 있습니다. 선장이 자꾸 안 밀리려고 배를 자꾸 잡아주시고 웅웅 하시는데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이겨 바람을. 스팽커가 달려있다고 배가 자동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. 스팽커가 달려있어도 선장님이 어느 정도 엔진을 써서 조금 이렇게 움직여줘야 배가 잡힙니다. 그 뭐 수경 선장님만 봐도 뭐 스팽커 없어도 배 잘 잡아주십니다. 대신에 선장님은 이제 많이 귀찮지요. 조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스팽커가 있으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. 이해하시려나? 아, 지금 왔는데 띠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? 아닌가? 불가사리인가? 아, 진짜.